컬렉션의 왔다 왔다 연미정 이은희 씨 반갑습니다. 예. 안녕하세요. 네. 섹션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목이 너무 안 좋아서 하도 화를 많이 내가지고 네, 소리를 많이 질렀더니 이렇게 네, 됐어요. 괜찮습니다. 그래서. 반갑습니다. 야, 아, 잘 먹고 있어요. 하이파이. 예. 오. 예. 오. 저 손찍음 하는 줄 알았어요. 따로 연습했죠. 아, 따로 연습했어요? 네, 이게 아니라 예. 이렇게. 어, 풀스윙이에요? 그러니까 꽝을 축하하는 게 있죠, 이지 씨. 아, 정말 배부르시겠어요, 365일. 시청자분한테 욕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. 네, 많이 미워해 주시고. 네. 이렇게 태어나서 욕 많이 먹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. 댓글을 이렇게 하나 보면 어떤 분들은 집 주소 어디냐고 찾아가겠다고 막 그러시는 분들. 네, 새벽에 갈 때 사실 좀 섬찟해요. 사실 그 최근에 화제가 된 거는 그거였어요. 요거 김국진 씨 보고 슥 한번 후 날려보죠. 국진 오빠 오랜만이에요. 아, 아 그럼 두 번째 분은 약간 술 취하고 나서 네. 실제 싱크로율은 뭐 100% 일치하거나 그러진 않죠? 지금 좀 약간 일치할지도 모르겠어. 어우 오 이거 봐요. 오. 어, 흰자가 너무 예쁜데요? 너무 깨끗해. 누리끼리 이제 빨고요. 아, 저 네. 자신 업무와 과로로. 네. 요즘에 분위기가 아주 장난이 아닙니다. 모래시계 이후로. 모래? 길거리에 사람이 없는 거 저 처음 봤어요. 이 장보리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서 모든 일을 끝내고 TV 앞에 앉아 계시려고. 맞습니다. 아, 그 얘기 들었어요. 네. 이제 시청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파트에서 함성이 막 나오더래요. 함성이요? 축구하는 것처럼. 골랐을 때. 막 어. 그래서. 아. 그때가 문지상 씨가 그 영상 틀 때 있잖아요. 그래서. 자, 바로 이 장면입니다. 수많은 시청자들이 통쾌해하며 큰 함성을 지르는 바로 그 장면. 미친 듯이 싸우는 연민정과 문지상. 자식이. 달려온 남편 제이, 넌 죽었어. 넌 죽었어. 이때 갑자기 뿅뿅, 뿅뿅. 드디어 만천하에 공개된 연민정의 과거. 문지상과 연민정의 관계를 알게 된 남편. It's a game over. 연민정이 한 행동 중에 제일 나빴던 거. 1번, 치넘어 버린 거. 너무 센데 이거 보기 1번인데 이게 출발인데 2번 사랑하는 남자 버린 거 3번 자기 딸 버린 거 뭡니까 도대체 악마를 보았다 영화에서 최민식 씨하고 버금가는데요. 네 연민정을 보았다예요. 아, 진짜로 자기 딸하고 네. 친엄마 1, 3번 네. 어, 괴롭죠. 사실 제정신이 아니죠. 근데 중간에 내릴 수 없잖아요. 그렇죠. 캐릭터를 하나하나 이해하려고 하면 정말 못하겠더라고요. 그래서 얘는 그냥 이런 아이야. 인간이 아니다.